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침몰했던 추자도 앞바다에서 어선의 불이나 선체가 모두 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12명은 해경과 어민들의 신속한 구조 작전으로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화염에 어선이 휩싸였습니다. 선박에서는 계속해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추자도 남동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전남 여수 선적의 어선에서 불이 난 것은 오후 1시 20분쯤. 기관실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20분 뒤 해경과 또 다른 어선들이 사고 해역에 도착하면서 민관합동 구조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부는 반대쪽으로 갑판상에 전부 다 집합을 해라. 이렇게 방송을 하는 그 과정에 대공방송으로 다 물에 뛰어넘어라. 구명조끼 입고. 선원들이 침착하게 바다로 뛰어들자 어선에서 끌어올렸고, 화재 발생 1시간 만인 오후 2시 20분쯤 외국인 3명 등 선원 12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우리 선원들이 줄을 던져가지고 필요한 선원들한테 줄을 잡게 한 다음에 우리 위에서 줄을 서서 당겼죠. 둘째는 먼저 건져놓고 나머지 사람 10명을.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4척을 동원했지만 불은 4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추자도로 옮겨진 선원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